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바이올리스트 조진주입니다. 조진톡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끼고 아꼈던 유학과 입시 그리고 콩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연주자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연주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학에 가고 공부를 하고 이런 썰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음악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대학 입시 그리고 대학원 입시까지 네 번의 입시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스피드 퀴즈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연습을 막 엄청 해가지고 딱 가서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대로 내 실력 발휘를 10분 이내에 딱 해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압박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예원학교 입시밖에 안 했어요. 예원학교는 이제 중학교거든요. 나름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중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손아중 개원예중 다니는 분들이 다 이게 저항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원학교 입시를 준비를 하는 것은 사실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요. 스케일, 에뚜드, 연습곡 위주로 바이올린적인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집중을 해가지고 연습 시간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입시 준비를 하는 과정을 들어갔었는데요. 6학년 때 거의 그 입시곡만을 연주하면서 진짜 너무 지겨워요. 모차르트 하나랑 그다음 핸델 소나타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그 두 곡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지겹거든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6학년 친구들을 보면은 너무 애기들이더라고요. 그 나이 때에 제가 어떻게 막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입시를 했는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인텐스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국제 콩쿨보다 예원 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예원 학교에 잘 들어가지 않으면은 또 서울 예고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원을 들어가지 못하면 약간 인생이 끝날 것처럼 공부를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입신날 딱 들어갔는데 교정이 제 눈에는 너무 환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꽃도 있고 모르겠어요. 뭔가 막 이곳이 내가 와야 할 곳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들어가는 순간 너무 학교 빌딩이 낡아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 저희들을 웜업하라고 준비하라고 이제 다 밀어넣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막 손은 다 굳어가고 막 순서를 뽑았는데 또 맨 마지막을 뽑았거든요. 1, 2, 3, 4조까지 있었는데 4조에서 맨 마지막을 뽑은 거예요. 근데 보통 4조에서 맨 마지막이면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 지치시는 거예요. 4조쯤 되면은 이제 저녁 시간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선생님 제대로 듣지도 않는다 약간 이런 말이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엄마는 굉장히 절망하셨었대요. 번호를 뽑는 순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수석 입학을 했습니다. 4조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저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대기하고 있던 교실에서 연주해야 하는 교실로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하는데 뭐 이상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압박감이 느껴져 오면은 머리가 약간 퓨즈가 나가가지고 대기실에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선정곡이 있는데 골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는 곡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대기실에서. 그래서 그 곡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당황하셔가지고 얘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아 내가 하는 게 이게 아니었지 이러면서 제가 하는 곡을 시작했던 뻘짓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입시 때 그랬던가 아니면 중학교 때 콩쿠르 하면서 그랬던가. 모차르트 4번 1악장 핸델의 소나타를 연주를 했었습니다. 모차르트 4번은 지금도 자고 있는 저를 막 깨워가지고 모차르트 4번 해봐 이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 DNA에 장착되어 있는 곡입니다. 예원 입시를 하고 제가 예원을 2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서 클리블랜드라는 중소도시로, 중소는 아닌가요? 중서부에 있는 대학의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이라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재학하면서 대학 과정도 같이 수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 선생님을 제가 아스펜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서머 캠프에 가서 만나게 되면서 첫눈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폴 캠터 선생님과 공부하기 위해서 입학을 하게 됐었어요. 정말 눈이 많이 내렸던 한 겨울에 이제 또 미국 간다고 아빠가 하얀 코트를 구스 다운을 사주셔가지고
그거 입고 미국에 막 처음으로 오디션 보러 갔었어요. 가서 연주를 하고 인터뷰 같은 거를 그때는 진행을 했었거든요. 요즘 인터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입시할 때.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 쫙 앉아 계시고 막 이렇게 소파에 너가 음악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니?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런 게 어딨어. 나는 그냥 시켜서 하는 거지. 근데 아무튼 그때는 막 약간 되게 영악해가지고 아 뭔가 아 이렇게 내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어필을 해야지 받아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Because I love it. 아 진짜 어이없어. 막연하게 미국에 가면 더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 언니 오빠들과 이제 학교 콩쿨에서 경합을 해서 제가 1등을 하기도 했었고 학교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뭐 엄청 경쟁이 치열한 동부 쪽 학교에 가지 않았고 중서부 학교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선생님의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도시 사이즈에 비해서 음악의 유서가 깊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도 미국의 5대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유럽 스타일과 비슷한 연주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 악단이에요. 제가 또 그 오케스트라 소속에 있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다니면서 매주 토요일 날 정말 아름다운 세브란스홀에서 리허설도 하고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소속인 지휘자 분하고 공부도 하고 제임스 캐피건 같은 분들은 정말 너무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셨고 지금도 친분을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고등학교 때 클리블랜드에서 보낸 시절이 저한테는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자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절을 굉장히 소중하게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 편이에요. 예원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일반 초등학교로 다니다가 예원학교에 들어가니까 저랑 말이 통하는 친구들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베토벤 얘기하고 모차르트 얘기해도 누군지 다 알고 아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막 진짜 열라 멋있지 않냐 막 이러면서 막 애들이랑 막 약간 허세 떨면서 수다도 떨 수 있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술하는 친구들만 모여 있다는 게.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간은 복도를 진짜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약간 미친 망아지들처럼 1학년들은 원래 그렇게 막 뛰어다녀요, 예원학교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 예술인과 예술인의 연대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소속감이 굉장히 필요했었구나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요. 그런 똑같은 연대감을 저는 클리블랜드 와서도 느꼈던 것 같아요. 커티스나 뭐 줄리어드 같은 동부에 있는 학교에 갔던 저랑 비슷한 시기에 유학 갔던 친구들 저랑은 유학 경험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뭐 경쟁보다는 사실은 뭐 언니 오빠들이 아 진짜 너 너무 잘한다 아,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케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술 처음 마시고 뭐 남자친구 처음 사귀고 이런 것들도 막 대학교 다니는 언니 오빠들이 조언해주고 생각해보면 걔네들도 엄청 어렸을 텐데 저한테 막 불러가지고 막 술을 막 빨리 마시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가르쳐주고 그랬었거든요. 만약에 정서적인 안정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중서부에 있는 학교에 아이들을 유학 보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콩쿠르를 많이 나간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장을 많이 이뤘던 그런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미국 대학을 입시를 보게 됐습니다. 미국 입시는 사실 한국 입시랑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능 성적을 조금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실기만 봐서 이제 수시로 진행하는 학교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의 커트라인만 지나가면 무조건 실기로 보게 됩니다. 학부 원서를 한 5개 정도 넣어요. 한국에서는 뭐 A군, B군, C군 이렇게 있어서 중복으로 입시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랑 연대랑 같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실 어떤 학교든지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5개, 6개, 심하게는 전 10개도 보는 친구들을 봤거든요. 보통 한 5개, 6개 정도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학교 원서는 3개 넣고 시험은 2개밖에 안 봤어요. 프리스크리닝이라고 이제 레코딩을 넣는 라운드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안 본 건 아니고요. 커티스랑 이제 시아 은 꼭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NEC를 그때 넣었었는데 NEC에 계시는 제가 지원했던 선생님이 CIM으로 마스터 클래스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클래스를 받았는데 17살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고차원의 티칭인 거예요. 제가 진짜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선생님이 시키시는데 저는 한다고 하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충족이 안 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 이 선생님이랑은 내가 아직은 공부할 단계가 아닌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NEC 원서를 withdraw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커티스에 합격을 해서 커티스는 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하버드보다 입학 경쟁률이 높다고 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그 커티스에 이제 합격을 해서 가게 됐는데 사실은 그 학교는 저랑 좀 너무 잘 맞지 않았어요. 전통을 중심적으로 교육을 하는 커리큘럼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답답하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시 클리블랜드 음대로 돌아와서 학부, 석사? 석사는 딴 데 아무 데도 안 봤어요. 클리블랜드만 보고 연주자 과정까지 클리블랜드에서 그냥 쭉 마치고 저희 폴케타 선생님이 클리블랜드 음대를 떠나시면서 제이미 라레도라는 정말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제가 알고 있었던 저희 선생님이 또 학교로 오셨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공부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클리블랜드에서 저는 쭉 학교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흔하지 않은 코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7살 때 이미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에서 1등을 했었고 줄리어드, NEC, 뭐 커티스 그쪽 학교로 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저는 저하고 너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그 경험에 좀 되어서 시도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 석사는 다른 데로 좀 갔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때의 저의 멘탈로는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에서 다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의 전공생을 위한 팁일 수도 있는데요.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한 좀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 대학원이든 대학교든 유학 간 친구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대학교 입시를 미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유학을 가는가를 좀 분명히 하고서는 가면은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유학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내가 문화 경험, 영어를 배운다거나 더 넓은 세상을 본다거나 이런 경험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은 도시를 중심적으로 학교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너무 넓은 나라고 서양 음악에 있어서 전통이 풍부하지 않은 도시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곳에 가면 다양하게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도시를 중심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도시에 가게 되면 한국말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영어는 안 배우신다고 보셔도 돼요. 유학생들끼리 밥 먹고 재밌게 생활하다가 한국에 돌아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스펙을 쌓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무조건 학교 중심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로 가는 게 좋겠죠. 뭐 대학원 같은 경우는 예일, 콜번, 라이스 한국에서 좀 알려져 있는 학교로 가는 게 임용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스펙을 쌓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학교를 생각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이런 그 스펙이라는 것이 밸류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학교의 메리트만을 보고 유학을 가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뭔가 커리어의 반경을 넓히고 거주지 또한 미국에서 이제 살면서 여기서 활동을 미래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무조건 선생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유학을 오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가 좋은 커넥션도 있고 동창들도 굉장히 수준 높은 친구들이고 한다지만 그래도 선생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많은 혜택들 내가 기술적으로 그리고 음악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아직까지도 저희 필드에서는 선생님과의 유대감이나 관계, 선생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발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학교 보지 말고 선생님을 찾아서 그 유학을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웹페이지에 가면 다 이메일이 나와 있거든요. 컨택을 하고 오디션 보고 그 다음날 레슨까지 받고 오는 그런 일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한테 따로 컨택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막 뭐라 그러죠? 입시 비리? 입시 비리 이런 게 되잖아요. 선생님한테 막 미리 레슨 받고 막 이러면 미국은 너무 다양하고 학교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입시 비리라고 치부되진 않고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유대감을 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받아보는 것도 본인에게도 선생님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오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뤄졌어요. 커티스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 오디션을 완전히 취소해버렸고요. 저번 시즌에 이번 시즌 오디션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유학을 지금쯤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를 기다려서 오디션
보시고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유학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선생님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학비를 계산하지 않고 학교만 생각해서 오디션을 보고 원서를 넣고 지원해서 오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이 전액 장학금을 받는 커티스나 콜번이나 예일 같은 학교가 아니면 모든 학교에서는 어느 일정 수준의 학비를 충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하는 학생들은 풀 장학금을 받고 오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은 약간 나쁜 말로 표현하면 좀 들러리를 선다고 해야 하나요? 스트라인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일단은 받아주고 스컬러십을 전혀 안 주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떤 친구들은 이제 공짜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1년에 5만 불을 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말이 5만 불이지 사실 그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1년에 생활비 포함하면 뉴욕 같은 도시에서는 8천, 9천 불도 되니까. 어떤 친구들은 좀 과장해서 1년에 1억이라고 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돈을 쓰면서 가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친구들 대부분이고 그렇게 가는 것을 추천드리지도 않아요. 일해가지고 1년에 1억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벌어요. 그러니까 절대 학비에다가 1년에 1억 쓰지 말아요. 그러니까 좀 호구짓이에요. 유명한 학교 아니더라도 내가 충분히 문화적인 경험을 하고 그리고 좋은 인스트럭션을 받고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아요. 나는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잘하는 학생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무조건 뭐 1, 2, 3등은 풀 장학금을 준 다음에 뭐 TA십이라고 조교 자리까지 함께 주게 되면서 학교 생활을 전혀 문제 없이 다닐 수 있게 하는 그런 주립학교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그 주립대학교에 젊고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을 잘 골라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리스트가 필요하다면 제가 나중에 코멘트로 남기던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자랑하고 싶은 학교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맥길 같은 경우는 퀘벡주에 위치하고 있고 실내학을 굉장히 중심에 두고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젊고 너무 좋으신 선생님들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우리 학교 와서 그 어떤 바이올린 선생님이랑 공부해도 잘못될 순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선생님들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맥길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RCM이라고 해서 로얄 컨서버토리 토론토에 있는 학교죠.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펠로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데요, 스타이펜드라고 해서 생활비까지 나오는, 그 전액장학금 플러스 생활비까지 나오는 그런 펠로시 프로그램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고 학교 생활을 좋은 환경에서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토론토의 펠로시 프로그램도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디션에 있는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일 것 같은데 한국이랑은 많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막 뒤에서 하거든요. 입시 비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뒤에서 연주를 하고 선생님들이 그걸 들을 때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틀리면 떨어진다, 단 한 음이라도 내가 잘못하면 나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떤 준비성을 최고로 높여야 하는 그런 입시 오디션이라면 북미지역에서의 오디션은 좀 가능성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볼 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스타일이 맞을 것인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뭔가 오디션 좀 정숙해야 되고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보여줘야 된다 이런 책임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디션을 이제 반대 방향에서 보는 일이 많이 생겼잖아요. 정말 상상 초월의 일이 많이 일어나요. 아이들이 뭐 하나도 안 외우고 악보를 다 들고 와서 이렇게 주섬주섬 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거나, 뭐 악보 다 까먹고 울면서 나간 친구도 너무 안쓰럽고 와가지고 막 주저리 계속 떠들고 그런 친구들도 너무 많고요. 복장 같은 거는 글쎄요, 선생님들 눈에 좀 띄면 좋으니까 그래도 좀 밝은 톤의 옷을 입되 너무 많이 살이 드러난다거나 그런 옷은 입지 않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원피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피스가 편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오디션이라는 게 참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사람이 이렇게
다 굳게 되잖아요. 근데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이 승패를 많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와서 이렇게 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렇게 침착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확실히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불안증이 있는 편이라서 오디션 들어가면은 진짜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나오거든요. 다른 곡을 하는 거 뭐 이런 건 다반사고 음정은 틀리는 건 기본이고 하여튼 좀 실수가 저는 연주나 오디션이나 다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그런 실수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아 참 그런 거는 어른이 돼도 어떻게 이렇게 계속 똑같은지 연주하면서도 오디션 때 했던 그런 실수들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 이제 조금 노련해졌으니까 그런 실수를 했을 때 극복하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많이 알게 됐겠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뭐 입시와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보 전달의 느낌이 강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고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하는 음악가가 돋보인다는 것을 많은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까지 했던 콩쿨에 대해서 조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진톡 많이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